안녕하세요. 고도엔진 4.1.3 튜토리얼을 받게 된 최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 씬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몹씬 메인씬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벨록시티 X 값이 0이 아니라면, 즉, 뭐, 오른쪽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오른쪽 왼쪽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면, 웍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준다. 그리고 버티컬에 대한 플립, 이 뒤집는 겁니다. 버티컬에 대한 플립을 펄스로 넣는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보면은 저희 이 워크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벨록시티 S라는 게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true 값을 반환하겠죠? 그러면 이제 flip h true, 즉 x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그 호라이젠탈하게 뒤집겠다. 즉 왼쪽을 이 친구들이 이것 이 애니메이션이 왼쪽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elif 이번에는 요업 애니메이션에 대한 X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y 값이 0보다 크면은 뒤집겠다. y 값이 0보다 크면은 무브 다운이겠죠? 즉 지금 위를 보고 있는데 y 값이 0보다 크면은 아래를 보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하기 전에 여기 부분에 것을 플레이한다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else일 때는 즉이 velocity의 length가 0보다 크지 않을 때에는 즉 정지할 때는 0일 때는 이 애니메이션을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잘 돌아갈 거예요. 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잘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히트라는 시그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그널 히트. 일단 나중에 저희가 메인 씬을 만들었을 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 들어가셔서 바디 엔털드 즉 플레이어의 콜리전 쉐이프에 무언가 들어왔을 때 하이드 플레이어가 몬스터한테 맞았을 때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맞았다는 신호를 방출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메인신에서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먼저 이 collision shaped 2D는 여기 플레이어의 차일드인 collision shaped 2D를 말하는 거고, 이 set default라는 함수는 현재 프레임이 끝난 후이 disabled라는 값이 true로 바뀌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현재 프레임이 끝날 때 끝난 후에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이제 collision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저희가 만든 이 콜리전 쉐이프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이 모두 끝난 후에 이 콜리전 프로세싱이 끝난 후에 디세이블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티폴드를 쓴 거예요. 이 디세이블드는 보시면 여기 인스펙트에 보시면 이 디세이블드 on, off, 예, on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함수가 이게 불러지면은 얘가 이게 on이 됐겠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사라집니다. 즉, 충돌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수를 하나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start라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메인 함수에서 나중에 불러줄 함수입니다. show는 이제 hide의 반대로 hide가 숨겨주는 거면 show는 이제 hide한 걸 다시 보여달라. 그리고 아까 disabled한 것을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에 대한 스크립트는 끝났고, 에네미, 몬스터, 적에 대한, 적에 대한 것 해보겠습니다. 네. 저 리지드 바디 2D를 사용할 건데요. 친구 이름은 몹입니다. 몹. 이 몹에 대한 차일드로는 몬스터도 이제 애니메이트 스프라이트 2D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니까 해주고 당연히 충돌이 있어야 하니까 콜리전 쉐이프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비지블 온 스크린 노티파이어 2D에도 한번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스크립트로 가서 요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뭐. 이 레디 펑션은 메인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몹타입스라는 변수를 정의할 건데요. 얘는 이거 하기 전에 뭐 일단 이거 씬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뭐. 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줄 건데, 여기 보시면 플라잉, 스위밍, 워킹 이렇게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똑같이 플라잉. 스윙. 그리고 컬리전도 여기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캡슐을 해줄 건데, 액기를 0.75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리저는 이 캡슐을 90도 돌려줄게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애니메이트 스프라이트 2D에서 스프라이트 프레임드 그 저희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애니메이션 네임즈. 네, 이 캣 애니메이션 네임즈는 아까 저희가 만든 이세 가지 슬라임, 스임, 워크 세 가지를 만듭니다. 그럼 얘는 이제 슬라임 스윙 라는 배열을 리턴하는 그런 값입니다. 모 타입스가 다음에 그러면 애니메이트 스프라이트 2D를 플레이 해줍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랜덤 인트 이 랜덤한 정수를 몹 타입스 그냥 이거 3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세 개니까 3으로 나눠준다. 3으로 네. 모듈러 연산을 하면 0, 1, 2,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인덱스로 하면은 플라이, 스윔, 워크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플레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Visible on Screen Notifier 2D의 Screen Exited를 줍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스크린 익시티드 저희가 정한 이 스크린에서 나간 것이 감지가 되면은 큐프리는 이제 지운다는 뜻이에요. 만약 몬스터가 화면 밖으로 나가요. 그럼 이제 계속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워줍니다. 막 계속 존재하거나 하면은 이제
근데 에네미는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제 메인이라는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은 진짜 이제 여태까지는 이걸 실행시키면은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은 이 플레이어라는 씬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플레이어라는 씬이 아마 나올 텐데요. 이제는 얘가 이제 이 메인이라는 씬을 네, 실행할 겁니다. 실행할 때 이제 메인이라는 씬을 실행하겠습니다. 메인은 그냥 2D 노드로 하겠습니다. 메인. 메인의 차일드로는 메인도 이렇게 저장해 주겠습니다. 메인의 차일드로는 일단 타이머를 3개 줄 겁니다. 타이머. 얘는 목 타이머, 몬스터의 타이머예요. 얘는 스코어 타이머. 이몹 타이머는 몹이 얼마나 자주 스폰 되는지에 대한 타이머예요. 그러면 얘는 0.5초. 0.5초마다 몹을 스폰하고 싶어요. 스코어 타이머는 1초. 1초에 1씩 점수가 증가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이머는 얘는 시작하기 전에 딜레이를 주는 타이머예요. 그러니까 시작 키를 뭐 누른 다음에 2초 뒤에 시작하겠다. 이런 타이머입니다. 그리고 얘는 원샷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 원샷은 막 이런 몹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0.5초가 지나면 또몹 타이머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원샷을 안 하면. 근데 이렇게 스타트 타이머처럼 원샷을 하면은 2초 타이머가 끝나면 다시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은 한 번만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커 2D를 합니다. 2D를 차일드로 해줘요. 이 이름은 스타트 포지션입니다. 스타트 포지션. 말 그대로 시작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마커입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네, 요기로 해줄게요. 140에 450. 그다음에 패스 2D 는 몬스터의 패스예요. 몬스터가 나오는 길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 패스의 차일드로 패스 팔로우 2D를 넣어줍니다. 몹 스폰 로케이션. 그럼 이제 몬스터가 나온 패스를 직접 여기서 지정해 줄 건데요. 이두 개를 여기 이 자물쇠 옆에 있는 이두 개를 활성화시키고 몹이 나오는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마지막은 이 플로스 커브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에서 몬스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스크립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여기서 메인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The scene. 이 패크드 씬은 몹신이라는 이 변수에 어떠한 씬을 가져오는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패크드 씬은 여기에 이 몹신이라고 생긴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떤 인스턴스를 가져올 거냐면 저희가 만든 몹이라는 인스턴스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몹신이라는 변수는 이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변수로 코어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어 씬을 추가해 줍니다. 플레이어 씬을 추가해 주고, 아까 저희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히트라는 시그널을 방출하겠다 한거 보이시죠? 메인에서 이걸 받아줘야 합니다. 메인에서 히트라는 시그널을 받아줘야 돼요. 프롬 시그널, 히트라는 시그널에서 메소드를 직접 정해주겠습니다. 게임 오버. 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에서 히트라는 시그널이 플레이어에서 히트라는 시그널이 오면 이 게임 오버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가 되면은 즉트라는 시그널이 발생하면은 코어 타이머를 멈춰요. 그리고 몹 타이머도 멈춰요. 그리고 6게임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듭니다. 코어는 일단 0이에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스코어는 0. 다음에 하트라는 플레이어라는 플레이어 노드에서 스타트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스타트 포지션 네, 포지션 네, 아까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스타트라는 함수를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여기서 불러주는 겁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했을 때 플레이어
있는 start라는 함수를 해라. 근데 이제 이 포스 값이 이 값인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정해준 스타트 포지션의 포지션 240에 450.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스타트 타이머를 응시켜줍니다. 그리고 타이머마다 이 모든 타이머마다 3개 타이머에서 타임아웃을 다 해줘요. 먼저 스코어 타이머는 1씩 증가시켜줘요. 스코어 타이머가 아까 1초마다 타임아웃이 되는데, 그럼 1초마다 점수를 1씩. 그러니까 시간이 초가 곧 점수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타트가 타임아웃 되면은, 즉 2초의 지연 시간이 지나면 옵 타이머를 시작해요. 스코어 타이머도 이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몹 타이머는 조금 복잡한데요. 몹 타이머는 먼저 몹이라는 변수에 몹신, 아까 저희가 만든 이 몹의 인스턴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줍니다. 인스턴스를 가져와줘요.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스폰 로케이션이라는 변수에 몹 패스에 몹 스폰 로케이션을 넣어줍니다. 이걸 넣어준 다음에 얘 프로그레스 레이시오가 랜덤 플로트다. 이 랜덤 플로트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0에서 1까지 1 사이에 아무 플로트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 레이시오는 저희가 아까 이걸 그려줬잖아요. 아까 그렸을 때 시작 지점이 여기. 그럼 이렇게 돌아와서 끝 지점이 여기였는데 시작 지점이 0이고 0에서 이렇게 쭉 증가해서 끝 지점이 다시 1이 되는 그런 레이시오입니다. 레이시오니까 0에서 1. 이 랜덤 플로트도 0에서 1. 그래서 이렇게 몹 스폰 로케이션은 위치가 이제 위치가 여기서 랜덤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몹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정했으니까 방향도 결정해 주겠습니다. 디렉션은 몹스콘 데이션에 이게 파이거든요. 2분의 파이, 즉이 몹스콘 로케이션 로테이션에 90도를 더한다. 이거는 림판에서 그려보면 저희가 이렇게 몹 패스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로테이션이 90도가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거. 여기서 보면 이거. 여기서 보면은 90도를 더해주면 이렇게. 즉, 저희가 몹의 방향을 이렇게 화면 안으로, 안쪽으로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를 해준 거예요. 2분의 파이를 안 하면 막,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2분의 파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몹, 인스턴스 된이 몹의 위치는 지션. 다이렉션에 이 다이렉션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의 랜덤한 방향을 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것만 가져온다고 생각할게요.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지금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면은 이렇게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고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에 랜덤하게 얘가 그 몹이 이렇게 될 겁니다. 방향에 더 랜덤성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더 이렇게 방향에 더 랜덤성을 더해주었습니다. 다이렉션 몹의 방향이 이 다이렉션이 되게 해달라 하고 이제 위치도 정하고 방향까지 정했으니까 이제 속도를 정해주겠습니다. 벡터 2. 다음에 몹의 속도, 벨록시티는 이 로테이티드 다이렉션, 얘는 이제 이 몹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 속도만큼 가달라 이런 뜻입니다. 테이션을 이렇게 다음에 add child를 해줘요. child 뭐? 이 add child는 이 main이라는 트리에 이 몹을 추가할 때마다 child로서 여기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몹이 잘 생성이 되겠죠?
다음에 레디 펑션, 이 메인 펑션 역할을 하는 레디 펑션에 뉴게임을 넣어주면 씬이 시작되면은 바로 이제 뉴게임이 시작되겠죠. 한번 이걸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가 메인신이라서 여기에 set as 메인신. 네, 메인신을 메인신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신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리니어 벨로시티가 돼야 되네요. 리니어 벨로시티. 이거는 이거 리지드 바디인데 리지드 바디는 이제 중력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그래비티 스케일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떨어지지 않겠죠? 네. 얘네가 서로 충돌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 씬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몹신도 추가하고, 메인 씬에서 타이머, 몹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콜리전에 대한 설명과 게임 디스플레이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